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잠시 뒤 귀국합니다. 마지막 외교 일정은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 캐나다로 이어지는 숨가쁜 일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는 순방 전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기념비를 참배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로하며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내년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체제와 안보, 공급망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우선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광물 자원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굳건하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이 각각 강점을 가진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과 인공지능 분야 협력으로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충격에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At a time of growing conflict and uncertainty, we must remain steadfast in our commitment to nuclear deterren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around the world. 트리도 총리를 내년 한국으로 초청한 윤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잠시 뒤 귀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대비 무대였던 이번 순방에서 취임사와 광복절 축사에 이어 자유와 연대를 다시 강조하며 가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 계획이 불발되며 조문 취소 논란이 일었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예고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아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막바지 나온 비속어 발언은 모든 순방 이슈를 집어삼켰는데 귀국 후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